10월 29일 대선 버즈 투데이 홍보회사 미리컴의 윤미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까지 투표 시간 연장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섰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안 후보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응원을 보내며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 연관어에도 투표 연장이라는 표현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캠프가 투표 연장을 촉구하며 작성한 트윗은 최대 1,000번이 넘게 RT됐고 또 진선미 의원, 문성근 대표, 또 박지원 대표 등 파워 트위터리안들의 응원 트윗도 트위터리안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지난 2006년 한국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트위터리안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특채 의혹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과 기사들이 리트윗되면서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NLL에 이어 아들 문제로 수세에 몰린 문재인 후보.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며 어머니 같은 여성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결혼도 한 적 없는 박 후보가 어떻게 어머니 리더십을 논할 수 있느냐며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최근 2030 민심에 이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18대 대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트위터 여론은 sns민심.com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선 버즈투데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